선생님, 오늘은 인생은 영화처럼 이거 해줄게. 단어에 대한 거. 알았지? 선생님이 매일매일 그 운동 많이 하잖아. 그 저녁 이제 아침에 운동 엄청 하고, 그 다음에 땀 빼고, 그 다음에서 이제 냉장고 열어가지고 막 귤하고 빵이랑 막 냉장고 이렇게 막 먹고 쉬면서 이렇게 휴대폰 한다? 네. 휴대폰 할때 진짜 웃기는 게 이거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가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들 있잖아. 무슨 뭐 오르비, 수만이 이런 거 사이트. 근데 그런 데 가면 뭐 베스트 글 이런 것도 읽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거기다가 키워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 키워드가 에 관련된 게 오면 나한테 딱 뜨잖아, 휴대폰에. 그래서 이제 이 읽어보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학생들의 고민, 근데 이제 내 영어 강사니까 학생들의 고민 이렇게 돼 있으면 우선 내가 딱 관심이 팍 가. 아니, 애가 뭐 이렇게 고민이지? 이렇게 딱 읽어보면 이제 되게 귀여운 게, 이제 요거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게 니네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잖아. 근데 보면 학생들의 질문 보면, 아, 단어를 너무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떤 애가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학생들이 답을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저는 이런 방법은 썼는데 뭐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성공한 거를 본 적도 없어요. 막 쓰는 거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재밌었어. 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학생들 많이 만나고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이제 진실을 안단 말이야. 진실을 아는데 그거를 이제 메가스타디 학생들한테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결책까지 해주려고 하는 거지. 우선 여기 봐봐. 내가 이제 혹시 뭐 까먹을까봐 적어놨는데 이제 오해가 너무 많어. 이거 내가 쓰다 보니까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대충 몇 개만 썼는데, 첫 번째,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 단어를, 그러니까 니네 그 이제 단어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건데, 단어를 암기하면 그게 영원히 기억되냐? 그래, 영원히 기억 안 돼. 이게 이 부분이 틀렸지. 그치?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욕심을 좀 버려야 돼. 단어 암기하면 이게 무조건 오랫동안 암기가 될 거다. 그거 버려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진짜 많던데. 뭐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무슨 순 무슨 영단어 뭐뭐 마스터 뭐 이런 거 사서 암기하세요. 막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 좀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단어장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이 구매가 잘못됐어. 구매.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근데 이게 단어장을 구매해서 암기해야 되는 학생의 경우가 있긴 있어. 그거는 어느 학생이냐면 영어를 너무 못하는 학생인 경우. 내가 여기다 적어줄게. 영어를 뭐 이제 좀 5등급, 6등급, 7등급 정도로 돼서 영어를 너무 못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단어 자체를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단어장을 구매를 해서 그걸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우선 독해를 할때그 독해 문장 속에 나타나는 단어들 중에 어느 정도는 조금 아는 상태가 돼야 그 이후에 이제 독해가 좀 되는 거니까, 단어장을 구매해서 암기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는 단어장을 구매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야. 아주 못한 애들만 단어장을 구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매한다라는 건 등급에 좀 달라. 그런데 어쨌든 이거 얘기할 게 너무 많고, 또 이거 이 영상을 본 애가 킹콩 커뮤니티에 내가 쓴거 보고 날 비판하네 이런 생각 할까 봐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진실을 좀 얘기할게. 진실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 우선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자는 게, 야,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는 거야 라는 거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건데, 우선 니네가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볼때 단어는 총 4개로 구별이 돼. 첫 번째는 확실히 아는 단어. 두 번째는 모호한 단어지. 아, 이거 본거 같은데. 또 봤는데도 이 뜻이 잘안 나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
처음 보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 평상시와 다르게 쓰이는 단어. 이 네 개 중에서 시험장에서 학생이 어쩔 수가 없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보는 단어는 지 운명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공부를 한 번, 그건 어쩔 수 없지.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확실히 아는 단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지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다, 뭐 2, 3, 4등급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단어를 공부할 때 니네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건 이거를 내가 찾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미 봤었던 단어인데 좀 모호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 단어인데 그게 평상시와 다르게 쓰여서 독해가 안 되는 단어.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로 다시 돌아가자. 단어에 있어서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대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한 단어, 그리고 이것도 공부한 단어인데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단어 뜻이 있어서 그 문장에서 독해. 이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자기가 이미 공부한 단어들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든, 출판사에서 만든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는 그 단어장을 만든 사람이 구별해서 만든 단어잖아. 지가 본 단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런 애들인 경우는 단어장 사는 건 헛소리고, 우리의 공부의 대상은 이거하고 이건 거야. 이건 우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알았지? 이거야. 이게 진실이야. 자, 그럼 이제 진실 여기로 가자.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니네들이 좀 공감을 좀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읽어볼게. 모든 단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해석하는 경우는 지금껏 니네 경험상 그런 경우가 별로 있었어 없었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항상 공부하다 보면 아는 단어하고 모르는 단어가 혼재해야지. 두 번째, 만약에 모든 단어를 다 알아도 그 문장만 직역해서 그 문장, 모든 단어를 알아서 해석을 하더라도 그게 문맥에서 벗어나면 그건 해석이 잘못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진실인데 사실상 이걸 좀 인정하고 가야 돼. 단어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그러니까 오늘 외운 이 단어가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4월 9일인데 지금 4월 9일 날 열심히 단어를 외웠어. 외웠다고 해도 지금 4월 9일 날 외운 단어가 생각해봐. 5월 9일 날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는다고. 그러면 이때 너희들이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야. 무슨 생각이냐면, 자, 실판 봐. 지금이 4월이고 5월, 6월, 7월 쩍쩍쩍 해서 올해 수능이 12월이니까 원래 단어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그러니까 12월 그 단어 수능을 보는 날, 이날 4월달이나 5월달에 공부한 그 단어가 12월에 생생하게 기억이 날리는 없어. 그래서 내가 이따 얘기할 건데 필기의 일관성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할 거야.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단어를 공부한다는 건 내가 공부한 단어를 공부해야지 되는 거야. 처음 보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로 좀 다시 돌아가 봐. 이때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그거는 까먹어. 머릿속에 희미한 흔적만 남는 거지. 그게 쌓여서 12월에 모호한 단어의 형태로 너희들 앞에 다가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단어를 외웠어도 그 단어를 완벽한,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범위만큼 외우질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범위를 외우지 못하고 일부분만 외워놓고 그 단어를 외웠다고 착각을 하면 전혀 내가 그 단어의 그 뜻이 모르는 상태. 즉 이거하고 이게 이날을 이거 이때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때 너희들을 괴롭히는 건 처음 보는 단어가 절대 아닌 거야.
이거 구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 11월에 지난 11월 작년 수능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뭐라고 그랬었냐면 필기의 일관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하시면 그 문법은 다 녹색 펜으로 필기를 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필기하는 그 책에서 자기가 봤는데 모르는 단어 뜻이 있어. 그럼 그거는 빨간색으로 필기를 하고 알겠어? 그 다음에 중요한 구문 같은 거는 오렌지색으로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필기의 일관성을 지난 11월에 수능이 딱 시작한 해부터 이렇게 필기의 일관성대로 필기를 해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면 필기를 이렇게 일관적으로 계속하면 지금 4월 이때 지난 11월부터 이때까지 공부한 이 단어 있지? 거기에서 색깔만 딱 보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단어 필기한 거네, 문법 필기한 거네 이게 딱 보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전까지 공부한 내 모든 영어 교재에서 내가 만났던 단어를 내가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굳이 단어장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도 내가 공부했었던 책 중에서 그 색깔만 보면 단어들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 가장 좋은 거는 단어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코미디에 보니까 단어장 만드는 게 좋나요? 그 밑에 그거 해서 성공한 사람 저못 봤어요. 단어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공부한 단어를 그 확실하게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데 단어장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싫다. 그럼 싫으면 두 번째라도 해야지. 그건 바로 뭐냐면 필기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았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만나는 모든 단어는 한 가지 색깔로만 필기를 해. 알았어?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요좀 이따 5분 뒤에 얘기할 건데, 지금이라도 필기 일관성으로 자기가 공부한 흔적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해결책인데, 결국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게 누구나 해석을 할때그 당연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딱 가서 모르는 단어 있다고 해서 당혹스러울 필요도 없고 내가 봐서 모르는 단어면 뭐 다른 애들도 모르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독해라는 건 모르는 단어도 있겠지만 아는 단어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 문장 위 아래 문장에 해석이 가능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의 뜻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 문장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문장은 해석이 이렇게 됐어. 그럼 위도 출렁 아래도 출렁이면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출렁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야. 같은 내용끼리 모여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변 문장으로 그게 무슨 뜻이겠지?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유추 이러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단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 그리고 맨 끝에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 내가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서 잘 봐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봐. 지금은 4월인데 9월 달 마지막 모의고사가 딱 끝나고 나잖아. 오케이? 그럼 마지막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나면 한 9월 중순부터 수능 보는 날까지 남은 한 4, 50일 정도 그 기간을 이제 구평이 끝나고 나서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다 파이널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널 기간 동안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갔다고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구평 끝나고 수능 한한달 정도 남았어. 생각해야 돼. 그리고 딱 책상에 앉았어. 그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내가 수험 생활 동안에 공부했었던 책을 다 쌓아놔. 알았어? 다 쌓아놓으라고. 그럼 그 단어를 쫙 쌓아놓으면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필기의 일관성으로 필기를 해놨잖아.
자, 녹색으로 필기했다고 하자. 단어를 이제 빨간색으로 필기해놨다고 하자. 그러면 수험생활 동안에 만났었던 그 많은 책에 있는 내가 만났던 단어를 한 번은 정리하고 들어가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달 남은 시점에서 내가 공부했었던 책 안에 내가 수험생활 동안에서 만났던 단어를 한번 보는데 드는 시간이 이만큼이면 그걸 1회독이 하자. 1회독. 한번 보고 나서 한번더 2회독 할때 드는 시간은 훨씬 짧아질 거라고. 그리고 3회독 한번더볼땐 그게 더 짧아질 거야. 3회독 하는 건더 짧아지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냐면 시간표를 거꾸로 짜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이제 진실인데, 자, 여기 봐. 이때가 D-Day다. 방금까지 얘기한 이 거꾸로 단어를 암기하는 거를 계획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계속 열심히 한 애는 시험 보는 바로 전날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잘 들어. 단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공부한 애는 12월 그날 그 머릿속에는 9월이나 8월에 외운 단어는 모호하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는 바로 전날 너희들은 뭘할수 있어야 되냐면 수험 생활 동안에 만났던 단어를 한 번을 리뷰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작. 잘 들어. 잘 봐. 한번 보는데 단어 정리하는데 듣는 시간이 이만큼이면 2회독 할 때는 요만큼, 3회독 할 때는 요만큼, 4회독 할 때는 요만큼 이렇게 점점 짧아지겠지. 그래서 이 시간을 역순으로 잡아서 D-Day를 거꾸로 바로 전날 그걸 다볼수 있는 정도는 난 요만큼이다. 알았지? 이제 거꾸로 계획을 짜서 나는 이 정도 때부터는 단어 정리가 이날부터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역순으로 계획을 좀 짜놔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하루 전날은 다볼수 있게. 자, 여기 보세요. 시험날. 이거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와 다르게 쓰이는 단어. 이거 없앨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아까 재미난 얘기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고2 때 지난번에 내가 이 인생은 영화처럼에서 나오셨던 이진홍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단어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여쭤보니까 이 얘기를 그때 하셨었지, 우리 수업에서. 그리고 나는 이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단어는 저렇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었어. 오케이? 다시 운동 갔다 온 다음에 애들 커뮤니티 사이트에 키워드 등록한 거 그렇게 보면 애들이 지네가 묻고 지네가 이상한 대답 해놓는 경우에 그걸 보면 내가 걔네들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저기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어볼래? 하면서 연습도 여기까지를 거기 댓글에다가 다 적고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답답했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을 본 학생들은 단어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오해를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맞지 않는 거는 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제 고2 때저 마지막 재미난 얘기 하면서 끝낼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이과였다고 그랬잖아. 수학 선생님이 자기가 영어를 잘하신대.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시더니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니네들 수학 하다가 애들이 막 지루하고 지겹고 이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이 야 선생님하고 뭐 한번 퀴즈 좀 하면서 잠깐 좀 쉴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니네들이 단어를 학생이 선생님한테 단어를 물어봐서 수학 선생님인 본인이 그 단어 뜻을 말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답을 하지 못하는 단어를 물어보는 학생한테 용돈으로 만 원씩 주겠다는 거야.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어. 내가 그 뭐 결과는 예상이 되지만 그 수학 선생님은 애들이 어떤 단어를 물어봐도 모조리 단어를 다 얘기하시더라고. 단어를 진짜 이만한 단어 그 자기는 사전을 다 외웠대.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걸 다 단어를 암기를 달달달달달달 다 하실 수 있으시대. 그래서 또 그래서 그때 나도 만 원을 벌기 위해서 갖고 있는 종이 사전에서 진짜 구석에 별표 없고 막 이런 구석에 있는 단어를 손 든다고 물어봤는데 다 맞히더라고. 가끔 살다 보면은 이제 제목이 인생은 영화처럼 이거잖아.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보통이 아닌 비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 근데 과연 그 비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내가 이제 사교육에 있지만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엄청 공부를 잘한 누군가의 학습법이 그게 가장 옳고 그게 가장 바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한 능력을 가진 너희들도 그걸 하면 된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없는 채로 정말 다 외워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거는 평범한 학생들한테 발생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오해들 버리고 공부해야 되는 대상 따닥 잡은 다음에 새로운 단어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그러지 말고 아는 단어를 제대로 잡고 넘어가는 게 진짜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자기 인생에서 자신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살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고. 알았지? 오늘 드시기 여기까지.